여기 닌자가 되고 싶어하는 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닌자고의 여러 차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고 그때 우리의 닌자들이 등장합니다. 오, 로이드 드디어 왔구만. 그리고 다른 닌자들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었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받는 아린. 하지만 결국 아린이 살던 도시는 없어지고 닌자고의 여러 차원이 하나로 병합되어 버리면서 지도 위에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아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로이드의 두건을 잡게 되고 1년 후 아,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오늘은 제가 이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2화까지 딱 방영이 된 상태인데 이 유튜브에 올라온 풀 버전은 이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놨고요. 아, 진짜 이번에 이 닌자고의 새로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아린은 새로운 친구인 소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여전히 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린과 소라는 기계 부품을 구하던 중 경비 로봇에게 발각당하고 이때 아린의 독학으로 배운 스핀디쭈. 와, 아니 이게 혼자 배울 수 있는 거였어? 이곳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크로스 로드. 사람뿐만 아니라 해골, 인간, 달팽이, 인간, 개구리, 인간 등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먼 곳에는 임페리움 왕국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소라는 바로 그 임페리움 출신의 기술자였죠. 이 둘은 절친한 친구로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사원을 지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아린과 자기만의 연구실을 만들고 싶어하는 소라. 아, 이게 처음 부분이 기존 닌자고와는 완전 다르게 아린과 소라라는 이 새로운 두 명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네. 이 신캐들이 되게 뭐랄까, 생각보다도 이거에 금방 익숙해지고 애들이 되게 귀엽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로봇 레이스 대회에 우승 상금이 필요했고 소라와 아린은 함께 팀으로 출전합니다. 오, 진짜 별의별 종족이 다 출전하네. 아, 그리고 이 로봇이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던 소라의 변신 로봇 바이크 레이스였죠. 한편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하는 빌런 임페리움 군단, 이곳에서 의문의 드래곤 하나가 탈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레이싱 대회. 아, 아린은 여기 로봇 뒤에 타는 거였어? 이게 맥마스터라는 로봇 레이싱 대회인데요, 확실히 닌자고 하면 또 이런 로봇들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경쟁자들을 견제하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사이 소라는 임페리움 군대에게 쫓기는 한 드래곤을 보게 됩니다. 저자들에게 드래곤이 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결국 레이스 대회를 벗어나 드래곤을 구출하는 소라. 하지만 레이싱 대회 상대팀의 수작으로 로봇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결국 전부 부셔져 버립니다. 떨어지는 소라에게 그 순간 베이비 드래곤은 의문의 파워를 주게 되고 소라는 원소의 힘을 사용해 분해된 로봇을 바로 재조립해버립니다. 오, 새로운 원소 마스터의 탄생인가? 요거는 무슨 파워지? 약간 이거는 다 부서져 있는 로봇을 완전히 재조립해버렸으니까 뭔가 기술에 관련된 원소의 능력 같기도 하고. 소라의 새로운 로봇의 활약과 아린의 공중에서 독학 스핀지쥬. 아니, 스핀지쥬를 공중에서 할 정도면은 에어지쥬인데 에어지쥬.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친구들. 그러나 이때 임페리움 군단의 2인자 라스가 등장해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결국 잡혀가게 되는 아린과 소라. 그렇게 이 둘을 싣고 가는 호송 차량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어? 로이드? 아니, 얘 끝난 타이밍이 거의 뭐 아침 드라마급이야. 여기까지가 딱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1화였고요. 확실히 이게 16가지 차원이 다 통합돼서 병합되다 보니까 뭔가 이 키마에서 나올 법한 라스 같은 캐릭터도 등장하고 특히 이 작화,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전보다 훨씬 또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스토리도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흥미진진한데 계속해서 2화도 보도록 할게요. 아, 로이드 보니까 너무 반갑네. 로이드는 아린과 소라의 수갑을 풀어주고 이들과 함께 탈출합니다. 이때 뒤쫓아온 랩톤과 부하들, 소라는 드래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받아 원소의 능력으로 적들이 가진 무기를 폭탄으로 만들어 터뜨리고 도망가는 데 성공. 로이드는 독학으로 배운 아린의 스핀지쥬가 방식은 좀 이상하지만 확실히 스핀지쥬가 맞다고 했고 소라의 원소 능력은 데크 파워인 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그 힘을 전해준 이 드래곤, 이번 시즌은 무언가 드래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로이드가 딱 정리해주네. 소라가 이 테크 파워라는 원소 능력이고 아린도 이게 스핀지쥬, 이게 독학이 가능한 거였구나. 그럼 나도 오늘부터 스핀지쥬 연습
스핑지츠 수도원으로 돌아온 일행들. 로이드는 베이비 드래곤의 도움으로 세계의 산봉우리가 있는 땅의 지도를 찾게 되고 이곳에 가기 위해 새로운 드래곤 전함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닌자고 차원이 병합되기 직전의 상황. 그날 마스터 온은 로이드에게 융합에 관련된 문서를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이 느껴지더니 하늘에서 다른 차원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닌자들은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지만 결국 차원은 병합되었고 기절하는 로이드. 깨어난 로이드는 카이와 만나게 되었고 둘은 차원이 열리면서 생기는 지진을 막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란 걸 깨달았죠. 결국 둘은 조력자를 구하기 위해 따로 움직였고 그렇게 로이드는 아린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드래곤 전함을 타고 세계의 봉우리로 출발하는 일행들. 이때 임페리움의 클로 부대들이 뒤쫓아오게 되고 얘네는 진짜 끈질기다 끈질겨. 결국 추락하는 드래곤 전함. 아니 이번에 드래곤 전함은 뭐 나오자마자 바로 부서져. 드래곤 전함 부셔지는 것도 이제 이 정도면 거의 국룰이 아닌가. 아, 물론 또 고쳐가지고 금방 다시 타겠죠. 그때 의문의 드래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 드래곤은 드래곤 족장이었습니다. 베이비 드래곤의 이름은 리유였죠. 드래곤 족장은 인간들을 의심하지만 그 사이 임페리움 군대가 드래곤 사냥을 시작했고 우선 이들을 막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자, 로이드의 진짜 스핀지쭈. 그 다음 아린의 독학 스핀지.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어. 하지만 결국 붙잡혀버리는 드래곤 족장. 로이드는 리유가 소라에게 힘을 줬듯이 족장님과 자신도 통하게 되면 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그렇게 족장님에게 힘을 전해받게 되는 로이드. 초거대 스핀지쭈를 일으켜 임페리움 군대를 순식간에 휩쓸어버립니다. 야, 이거는 거의 콜의 스핀지쭈 버스트급인데? 아니 그리고 이번에 스핀지쭈 그래픽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드래곤 족장은 이제 이들을 완전히 인정해주었고 리우도 여기에 남기보다는 아린과 소라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닌자고로 돌아가기로 하고 한편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라스. 바로 이번 드래곤 라이징 편의 보스인 베아트릭스입니다. 그녀는 근원의 드래곤들을 잡아들여 파워를 얻고 그 힘으로 병합된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번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은 진짜 뭐 한 2화까지만 봤는데도 거의 뭐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고요. 이 다음 3편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